2024 K리그는 쿠팡 플레이와 함께! 하나은행 K리그원 2024 6라운드 전북현대와 강원FC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뜸을 들였다가 그대로 자 왼발! 네. 네. 살짝 밑겨 나갔습니다.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윤석영의 왼발. 이동준 터치라인. 자 송민규가 이동 쪽으로 연결. 자 이동준이 먼저 빠져나올 때 들어왔습니다. 이동준, 자, 이동준, 오, 이동준 안쪽으로 슛! 벗어납니다. 벗어납니다. 선제골의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립니다. 전병관. 자 야구 쪽으로 갑니다. 야구 떨어뜨려 주고. 다시 여기서 전합니다. 웰링턴 중앙 슛! 뜨거운 크로스바를 넘어왔습니다. 웰링턴의 오른발. 야구 자 백헤드로 떨어뜨리면서 자, 웰링턴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잡아슛! 하지만 슛을 뜨면 슛! 거기서 얻어냅니다.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페널티가 선언이 됩니다. 페널티. 예상 이상 골! 선제골! 강원이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김태환이 좁혀 들어가면서 김태환의 크로스 굴절. 코너로 연결됐습니다. 네. 손에 맞았다라고 어필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 페널티가 선언됩니다. 자 페널티가 선언이 됐습니다. 자 지금은 부심과 한번 확인을 한 네. 다음에 선언이 된 것 같거든요. 김태환! 자, 골! 전북이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1대1입니다. 야구 강투지 다 올라와 있습니다. 자 헤더 자, 떨어지면 다시 한번 자 혼전입니다. 혼전 여기서 볼을 내주면서 슛! 자 뒷공간으로 문선민 자 문선민 바운드 나왔습니다. 문선민 여기서 황문기가 커다랍니다. 아 예, 문선민 투입한 이유는 바로 네. 이거거든요. 뒷공간 시간이 지날수록 자 강투지 어마어마한 골이 나옵니다. 2대1 앞서는 강원입니다. 네, 가는 것까지는 뭐 전반에 마무리가 잘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자 그대로 진행됩니다. 이겼습니다. 자, 이겼습니다. 야구 중앙에 동료가 두 명이나 있습니다. 야구, 자 왼발, 야구 줬어요. 줬어요. 다시 한번 골! 또 이상원입니다. 이상원 멀티골 세 경기 연속골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 멀티골입니다. 3대1이 됩니다. 윈스 앞에 두고 자 먼 쪽으로 올라옵니다. 자 헤더 떨어뜨리고 저 여기서 들어왔어. 문선민의 발리 경기 끝나기 직전 문선민의 발리로 한 골 따라 붙습니다. 전북과 강원의 경기에 강원이 원정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강원이 시즌 첫 2연승 그리고 전북은 시즌 첫 연패를 당합니다.